공유하기, 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달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네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최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00억 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연두교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방위비를 1천억 달러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그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해놨다 이렇게 좀 자랑을 늘어놓았는데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이 좀 잘못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가 얘기한 방위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즉 유럽 주둔 미군 경비를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해준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말한 방위비는 우리로 따지면 국방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방위비 분담금, 즉 미군 주둔 비용을 1천억 달러 인상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한 우리 돈으로 한 1천억 원, 이제 달러화로는 1억 달러 정도 인상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지 그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주한미군을 가리켜서 한국이 주한미군을 공짜로 쓰고 있다. 그래서 영어로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항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시켰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었는데요. 또 내년이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일본, 독일 이런 어떤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재선에 도전하는 하나의 이렇게 미천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이 뭔지도 좀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주한미군 주둔 지휘협정, 줄여서 보통 소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소파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90년부터 미국이 한국이 이제 좀 먹고 살만 해졌으니까 즉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부담해라. 그래서 이것은 소파의 예외 조항, 특별 조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특별 조치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한 1천억 원, 정확히는 1,073억 원을 부담했고요. 작년, 즉 2018년도에는 그 부담액이 9,600억 원 이상으로 폭증을 하게 됐고 올해에는 지금 예상되는 금액 수가 1조 500억 원, 즉 1991년에 비해서는 약 10배 정도로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소련이 망하고 미소 간의 냉전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죠. 이는 곧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적으로 늘어왔다는 이런 현실,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더욱 황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다 쓰지 못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집행액입니다. 즉 용처에 비해서 예산을 방위 분담금을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매년 2천억 원 안팎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입니다. 미국이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서 한국한테 받아간 돈이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또 불용액으로 차곡차곡 쌓였는데요. 그래서 이 미집행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현재 한 5천억 원 안팎의 돈이 지금 남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남은 돈은 국고로 반납하고 방위 분담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상식에 맞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우월적인 동맹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좀 일삼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국내 상당수 언론이나 또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돈 몇천억 원 때문에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좀 오늘날과 같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어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경우에 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을 하고 단계적 군축까지 합의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비롯한 주변국 정세,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한테 어떠한 전략적 부담으로 다가서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이파이브 네 번째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하이파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